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기 잠만보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어깨 탈골입니다. 어깨가 한번 빠지게 되면 어깨 탈골이라고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탈골이라고 이야기하고 재탈구. 그래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재수술을 하면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수술을 또 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언창고. 근데 수술할 때 보면요, 수술하는 의사도 재수술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아요. 들어가 보면. 그래서 특히나 이전 수술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물질이요, 이물질. 다시 또 넘어져서 빠지게 되면은 이런 금속성 또는 비금속성의 봉합 나사못이 원래 위치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봉합 나사못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로 많이 가요. 이렇게 빠져요. 이것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게 관절 주머니거든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는 이물질을 관절 내로 노출이 되면 하필은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이에 끼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관절 연골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이면은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재수술을 하게 되면 비흡수성의 봉합물이 관절 연골에 걸려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탈구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있으면 불편해요. 움직일 때마다 뜰컥뜰컥 걸리고 뭔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이물질 제거해야 되는데요. 재수술에서는 특히 복원술, 다시 재봉합술을 진행하기 전에 이물질 제거는 아주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반손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반손상. 어깨가 빠지게 되면 어깨 빠지면서 우리가 관절 가슴 파열이라고 하잖아요. 반카라트 병변. 여기만 손상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회전근개가 있거든요. 회전근개도 파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4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젊은 환자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파열부터 완전 파열까지 다양한 그런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회전근개가 위쪽에 있는데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고 그러죠. 견갑하근에도 견렬 손상, 이게 마지막 뼈를 물고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견렬 손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어깨가 탈골되면 어깨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깨가 안 좋게 되면은 목도 아프기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견갑골까지 다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나중에 치료 다 하셔야 돼요. 재수술한 다음에.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도수치료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주사치료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다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동반손상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과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거 수술. 과거력을 쭉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전 수술의 기록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수술 실패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요. 이를 토대로 재수술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이전에 수술했던 관절경 수술 사진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는 이전에 MRI가 있어야 되고 이전에는 재활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거력을 꼭 알아야 돼요. 꼭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가끔씩은 아무 사진도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옛날에 수술했고 그냥 귀찮아서 그 병원 안 가기도 하고 또는 그 병원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를. 아, 이렇게 수술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세히 알고 들어가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외래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짧은 외래 시간에 모든 정보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통증이 있다면 또 정확한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거든요. 또 과거 MRI를 몇 개를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MRI를 들고 왔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들고 와가지고 그거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재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또 병력입니다. 병력, 병의 과부력. 이전 안정화 수술에 실패한 자들이 있는데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금방 말했던 내용 비슷한데 이학적 검사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이학적 검사, 어깨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죠. 앞으로, 뒤로, 밑으로 빠지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 검사를 해보는데 이것이 또 오래 걸려요. 다른 술자에 비해서 수술이 진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수술하는 경우를 재수술했다면 괜찮겠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는데 또 다시 제가 하는 경우는 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원래 존재했던 병변이 무엇이었는가? 방카르트만 있었느냐? 아니면 슬랩병변이 같이 있었느냐? 힐삭스도 같이 있었느냐? 등등까지 과거 병변을 다 살펴봐야 되고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치료에 대한 자료를 다 구하는 것이 좋아요. 수술하고 재활 어떻게 했느냐? 주사 맞았느냐? 뭘 했느냐? 등등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만일에 검토를 다 한다 그러면 왜를 못 봐요. 재발성 불안정성 야기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심각한 외상이었느냐? 그러니까 접촉이나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세에서 어깨가 빠지는 아타미가 발생한 것인지를 잘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이벤트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잠꼬대하다가 쓱 빠졌다. 공부하다가 빠졌다. 뭐 그러면은 뭔가 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과거력이 이게 중요해. 이 과거력은 또 수술 후 스포츠 활동이나 직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기간을 좀 하는 거야. 얼마나 됐느냐? 1년이냐? 아니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또 아탈구가 다시 발생했을 때까지 기간까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아탈구가 지속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복이 되었느냐? 이것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빠졌을 때 이상하네?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증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증복을 위해서 외부적인 도움 그리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어깨를 집어넣느냐 이런 것까지 과거력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꼼꼼한 병력 청취 꼼꼼한 과거력 청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외래 간호사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쳤어요? 어떻게 됐나요? 증상은 어땠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많이 물어보는데 외래 앞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환자분들도 서서 이야기해야 되고 좀 불편한 감들이 조금 있긴 해요.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 수술의 성공률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고 그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환자분들이 간혹 기억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수술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라고 피나 뭐 1년, 2년에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전 수술에 만족을 한 거예요. 이전 수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외상으로 인해서 불안정이 발생한 거예요. 수술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몇 년간 잘 지냈는데 에이쿠! 또 넘어져가지고 팍 짚어가지고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은 수술 소견이 이전 수술과 똑같이 해서 똑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그런데요. 다른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될 때는 있는데 이거는 이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만족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족을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탈구가 되는데 경미한 외상으로 탈구나 아탈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저귀 피다가 그냥 잠꼬대하다가 운전하다가 공부하다가 샤워하다가 탈구가 되게 되면 이런 경우는 화가 나요. 환자분들도. 왜냐하면 나는 수술하고도 계속 안 좋았는데 또 이상하게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화가 더 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딴 병원도 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병원 못 믿겠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 물어봐야 되고 수술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또 수술을 했는데요. 뭐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탈골이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개월 안에 다시 또 기저귀 피다 빠졌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을 방법을 바꿔야 돼요. 다른 수술을 해야 돼요. 그냥 수술이 너무 잘 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됐는데 왜 빠질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완전 째가지고 개방적으로 완전히 다 깨매주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좀 써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력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꼼꼼한 병렬 증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만큼의 이런 환자와 의사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료계의 현실상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천병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좀 길더라도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좀 더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끝나지 말고 잠만보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축구선수예요. 1년 전에 넘어졌어요. 넘어졌고 그 이후로 6번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반카르트 어깨 탈골로 진단이 됐고요. 계속 빠지니까 총 7번 빠진 거죠.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카르트 봉합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상 당시에 MRI를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상하죠. 까만 게 있고 여기는 동그랗게 그리고 싹 올라와 있죠. 접시에 그리고 윗부분이 올라온 것처럼 위로 올라가 있는 부분처럼 싹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떨어진 게 보이죠. 특히 이 오른쪽 MRI가 특히 잘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여기는 어때요? 떨어졌죠. 오른쪽 밥그릇에 옆면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들렁들렁 거리니까 상한 골두가 훅 하고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빠진 거예요. 7번이나. 자,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벌어진 거 보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갈라진 부위 보이죠? 이 하얀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도 수술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깨끗하게. 왜냐 그러면 이대로 봉합하면 잘 안 붙거든요. 피가 나게끔 깨끗하게 몇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이 잘 됐어요. 딱 보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봉합이 됐으니까 결과가 좋겠죠. 범퍼도 이게 언덕이 둔덕이 꽤 튼튼하게 잘 됐죠. 매듭 위치도 좋아요. 타이트하게 잘 됐거든요. 봉합 수술하고 MRI 찍은 거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둔덕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거 웬만하면 안 빠질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낮은데 여기는 엄청 높게 돼 있어요. 수술 전 MRI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죠. 다 떨어져 있는 이 범퍼가 봉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웬만하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술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요. 수술 1년째 중간에 바벨을 들다가 뚝 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아파요. 그래서 주사 맞고 지켜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2, 3년을 더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몇 년 지나서 재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MRI를 보니까요. 여기가 뭔가 이상하죠. 특히 이 부분이 둔덕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까만 거 보이죠? 여기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처음이랑은 다르게 보여요. 처음에 이 소견보다는 뭔가 이상하게 안 좋아 보이는 소견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술방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요. 관절 연골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뼈조각 또는 유리체라고 하고 요거 제거를 해줘야 되죠.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관절 연골 손상에서 떨어지는 뼈조각들, 연골 조각들이 유리체가 돼서 둥둥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아파요. 자, 반카르트 보세요. 뼈조각도 사이 끼어 있고 다 떨어졌죠. 오래된 반카르트예요. 자, 유리체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다 제거하고 반카르트도 좀 지저분해요. 이물질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가 봉합 나사못이 떠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되겠죠. 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물질 제거를 합니다. 제거했죠. 자, 이제 다 깨끗하게 됐어요.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예쁘게 봉합을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서 재봉합. 잘 됐죠. 이제 다시 둔덕이 1차 수술 때처럼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재수술인데 불구하고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자, 스스로 MRI 보니까 둔둑이 다시 잘 생겼네요. 현재까지 아주 운동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3차 탈골이 안 생기고 3차 판크라테가 안 생기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재탈골이 됐지만 재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탈골 됐다. 재수술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른쪽 MRI도 아주 깨끗하죠? 야,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되셨죠? 꼼꼼한 병행 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탈골되고 병원에 가셨을 때 과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